지금은 아침 6시 20분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 도착. 어, 네. 오늘의 리뷰 나오네. 안녕하세요. 유나카입니다. 풍력 담당한 거예요.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4년간 했습니다. 네, 그치라. 이쪽으로 오세요. 데이트로 갑니다. 이런 로고를. 현대... 이거 폰트도 현대 폰트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딕 아니야, 딕 아니야. 음란만. 아니야. 저 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네. 아니 그 자기 영상은 하나도 안 남기고 남만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님 점심 메뉴 뭐예요? 일본식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바이크 유튜버. 바이크 유튜버. 안녕하세요. 고생입니다. 자 일단 나갑니다 이제. 일단은 점심을 먼저 먹으러 갑니다. 해피. 사포로. 다 눈이야 다. 야스! 왜 이렇게 빨개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죽을 것 같아. 심각하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소다를 시킨다는 게 사화를 시켜가지고. 어지간한 스키장보다 눈이 많아 여기. 점프 미친.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리칸. 미국인을 먹는 거 같아. 네 드시겠어요? 와 뚜껑은 어떻게 꼬아 나오는 거야? 이거 이건 초코송인데 초코송이? 아 이게 자판기 커피가 맛있어 심지어. 와. 이거는 땅덩어리. 유성도에게 한국 타이어란. 지금 여기 바닥이 완전 다 얼어 있거든요. 진짜 바로 자빠질 정도로 네, 그만큼 얼어 있는데 다들 잘 서고 잘 출발하고 해요. 왠지 타이어를 미쉐린에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돈을 내면은 짧은 번호판을 보는데 한 자리도 있고 번호가 짧을수록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대부분의 번호 한 자리는 야쿠자. 번호 한 자리는 야쿠자라고? 네. 두 자리는 누구야? 두 자리는 그 야쿠자 밑에. 편의점에서 산 도라야키. 아 진짜 맛있다. 잠깐 뭐야 저거. 저걸 어디 갖다 버리는 거야 지금? 여기 사이즈가 이야. Yes. Yes. 아이스. 오. 아이스. 아이스 areas. This point to 아, 여기까지 일부러 얼음을 다 깔아서 얼려 놨구나. Good. Keep drive. Yes. Yeah. Let's go. Let's go. 자, 속도는 35에서 40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연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산에도 여기는 오른쪽으로 해. 40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힘드네요. 아, 밀린다. 네. 지금 딱 35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바로 밀려납니다. 원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40까지 가기가 힘들어. 40까지 가기 힘들어. 자, 아무튼 오레더 타이어의 느낌은 이렇고, 이제 어질리스의 엑사이스죠. 네, 윈터 타이어를 한번 타보고, 걔는 진짜 엑사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빙판까지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윈터 타이어라고 합니다. So, 리얼 윈터 타이어. 레알 윈터 타이어라고 합니다. 레알 윈터 타이어. 아, 자, 이거 타자마자 달라. 예스. 와. 떨어지는 느낌도 완전 달라. 지금 40이에요, 40. 예스. 아, 얜 타자마자 40이야, 그냥. 아까는 차 뒤를 이렇게 확 밀어낼 힘이 전혀 없었잖아요. 얘는 살짝 딱 치면은 훅 밀려요, 이렇게. 그 정도로 완전 빙판길에서 차를 어느 정도 옆으로 밀 수 있을 정도의 그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스, 나이스. 리카버리. 아니 확실히 엑셀 넣을 때 가속도 이게 더 강해. 아, 그쵸 그쵸. 순간순간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그러니까. 있어 이차 형님 바로 타보실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끝내고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 너무 좋다. 아니, 대표님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뭐야? 안 타셨죠? 통일 제 거였어요? 네, 크로스클라네. 유성모 대표님 때문에 이거 만들어 놨는데 통일 저 이거 시승기 찍어도 돼요? 찍으라고요? 이거 좀 밀어드려요. 처음에 밀어야 돼. 속도가 나면은 또 가요. 잘 타시네. 오, 딥트 돼. 아, 야, 딥트가 안 돼. 자, 이제 한국 타이어 키너지 포레스트2와 이제 크로스 클라이미 2 두 개를 가지고 빙판길 브레이킹 그리고 크게 도는 슬라럼 그리고 좀 타이트한 슬라럼 두 대를 바로 번갈아서 이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야, 팀! 와, 우리 팀! 나이스! 와우! 나이스! 자, 고! 오케이. 키너지 포레스트2 먼저 타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예스! 아이스! 아이스 브레이크. 자, 일단 이게 ABS 터지는 소리거든요 지금. 저 콘을 넘겼어요 지금. 자, 40km로 큰 슬라럼. 40km에서는 네 안정적으로 돕니다. 굿 타이어. 한쿠. 키너지 포레스트. 그리고 50에서 속도를 유지를 하다가 브레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이스 타이어. Oh, thank you. Not thank you. Hankook is good. Michelin is great. Great, right, right. 이제 great 타이어로 갈아타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키너지 포레스트2를 타다가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타거든요. 자, 30에서 자, 얘도 지금 동일하게 이 큰 코너에서 언더가 나기는 나는데 이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키너지 포레스트2보다 조금 더 안으로 말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30에서 자, 이거 완전 빙판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큰 슬라럼 끝에 갔을 때 있죠. 완전 체드를 부풀었을 때 이 스티어링이 얼마나 조금 더 이렇게 묵직하냐 가볍냐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확실히 끝으로 이렇게 부풀었을 때 마지막에 탁 그립이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마지막 딱 터치여서 굳이 이런 데서 느끼려고 하면 느낄 수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이다. 자, 이거는 좀 이제 결과를 네, 그 이제 병영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약간 네. 두 타이어 특성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거는 네. 스티어링 반응성은 미쉐린이 한수비예요. 저도 느꼈어요. 네. 이게 끝으로 최대한으로 부풀었을 때 그 그립이 한 틱이 딱 느껴지냐 마냐가 차이가 딱 나더라고. 그리고 네. 오히려 완전 빙판에서는 네.
평균적인 제동거리는 네. 한국이 조금 더 짧게 네. 나오기는 했어요. 결론을 나한테 묻어가려고 아, 하는 의도인데 지금? 파이팅!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추억이었고 남은 시간 동안 먹으면 되나요? 무한으로 즐겨요. 그냥 잘 먹었습니다. 진짜 이거 하려고 지금 샀어? 응. 생각보다 별로 안 웃기. 어, 얘 근데 이거 잘 보여요? 어, 이제 잘 보인다 이거. 진짜로? 웬일이야? 이제 안경 필요 없어. 얼굴을 흔들어 봐요. 얼굴을 봐. 아니 초점이 맞는데요. 원래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어, 대표님도 하나. 너무 웃기다. 써봐 써봐 진짜 써봐 또 써보래. 아, 우리 집 이런 게 어디 나와. 아이들 쓰는 이상하진 않은데 어. 시바 시바야 진짜 진짜로 레이스를 앞두고 원래 선수들이 이런 걸 해요. 코스의 노면 상태도 확인해 보고 자, 여러분, 홋카이도 미쉐린 윈터 익스피리언스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공항에 다시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눈밖에 없다. 그런데 눈 위에서 너무 차를 못 타봐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도 뭐 홋카이도가 이렇게까지 눈 내리면 아름다운 또 이렇게 설경이 있는 곳이라는 거를 알고 다음에 제대로 여행을 또 한번 와야겠다. 차를 한 빌려서 그냥. 네. 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돌아가서 또 열일해야지. 아유, 한동안 이거 리뷰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거. 야, 넌 어떻게 리뷰보다 광고가 더 많냐고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한국 돌아와서 열일하겠습니다.